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도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나눠드립니다. 짜잔. 자, 여러분들, 보이르 보겸이에요.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. 이건 솔직히 장난이었고요. 이번엔 진짜 공개합니다. 마루이 M4A1 MWS. 여러분들 컨텐츠를 위해 이렇게 투자하는 보겸입니다.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공개하겠습니다. 홀! 지금 내 복장 보고 무시하는 사람 있는데 공군 헌병이다. 필승! 이 총을 소개하지. 마로이 M4다. 자, 일단은 뜯어봐야 되겠지? 일단 무게가 아주 상당하구만. 자, 이렇게 본체를 뜯어보았어요. 일단은 무게는 3kg 정도. M4의 생명은 파츠빨. 하지만 파츠를 붙이기 전에 정확히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어.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K2나 M16보다는 조금 틀려. 전신이 일단 풀메탈이야. 그리고 총열답게 M16이라든지 K2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M4는 여기다가 내 방향의 모든 파츠를 달 수 있지. 그리고 M4는 대머리판이,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. 가늠쇠가 기본적으로 또 달려있지. 그 와중에 크랭크 조절까지 가능하지. 약간 지금 뭔가 밋밋해. 원래 M4는 파츠빨이거든. 진정한 M4의 끝은 파츠. 파츠 넘버원. 두 번째, 레드 도트 사이트. 세 번째, 뭔지 모르겠어. 까봐야 할 것 같은데. 전술 개머리판. 다섯 번째, 후라쉬. 전문 용어로 웨폰 나이트라고 하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봤을 거야. 배틀그라운드에서 수직 손잡이. 하지만 전문 용어로 파이포드라고 하지. 자, 보일 거야. 자, 하나씩 소개하지. M4 A1 105만원. 라이트 13만원. 개머리판 잘 모르겠어. 수직 손잡이 비슷비슷해. 도트 사이트 약 13만원.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? 영화에서 보면은 자주 나오는 그 장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올 때 소형기를 지켜주는 종구마개, 병따개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대용량 퀵트로우 탄창이지. 참고로 이 탄창은 가스 탄창이야. 지금부터 M4A1 풀파츠 장착한다. 이구요이! 이빨려. 치킨 들어간다. 자,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선수. 저 여러분들 군대 때 휴가로만 300일 휴가 나온 사람입니다. 헌 아니에요. 자, 준비는 완료됐습니다. 저의 사격 클래스 보여드리도록 하죠. 하나집 장전. 자, 한발 쏘겠습니다. 정면에 미확인 괴생물체 발견. 150만원짜리 총이 뭐 A4인 줄 못 듣는 게 실화냐? 네, 실화야? 어? 목표를 도착했지.